뛰어나 못 넘겨요. 다 떨어져요, 다 떨어져요.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이 작품을 혼자서 그려낸다는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이 조수를 고용했다. 물론 조수를 고용했어요. 이렇게 뭐 반죽 비비는 사람들 뭐 이런 고용했어요. 그런데 실제 그림은 자기 혼자서 그립니다. 처음에 고용했다가 4명을 고용했다가요, 다 추천해버립니다.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다 추천해버리고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. 4년 동안. 자,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볼까요? 바로 이 그림입니다. 여러분, 이 그림을 보시면서 두 번 놀라셔야 됩니다. 첫 번째 놀라셔야 될 이유는 인류가 그린 가장 위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놀라셔야 돼요. 두 번째 놀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은 제가 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놀라셔야 됩니다. 가보시면 많으시죠? 사진 찍게 합니까? 못하게 합니까? 못 찍게 합니다. 큰일 납니다. 근데 저는 찍었습니다.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찍은 거예요. 그래서 교황청에 특별히 허락을 받고 찍은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성당에 금이 갔습니다. 1508년에 천장에 금이 갔어요. 그때 교황님이 누구냐? 바로 이 성당을 건축하신 식투스 4세의 친조카였습니다. 교황 율리우스 2세입니다. 식투스 4세의 친조카였어요. 자,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야심이 있었습니다. 어떤 야심이었을까요? 바로 자기 삼촌과 자기가 교황으로 있는 이 로마를 세계 최고 예술도시, 피렌체나 베네치아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당대 최고 예술가 3명을 로마로 모두 소원합니다. 자, 건축에는 누구였을까요? 브라만테였습니다. 조각에는 당연히 미켈란젤로였죠. 미켈란젤로는 이미 다비드를 완성했고 피에타를 완성했기 때문에 최고는 미켈란젤로였죠. 자, 그런데 이 교황님께서 3명을 불렀습니다. 지금 우리 삼촌이 만든 성당이 금이 갔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. 브라만테, 자네가 건축 책임자니까 자네가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보게. 그랬더니 이 브라만테가 나쁜 인간이었어요. 야비한 인간이었습니다. 자기가 뜨기 위해서, 자기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, 교황의 시선을 독점하기 위해서 자기 경쟁자였던 미켈란젤로를 음해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죠. 교황님, 제가 이거 금간 것 제가 수선해 드릴 텐데요. 이 미켈란젤로 이 양반 대단한 천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 천재에게 그림 하나 그리게 하시죠.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우두커니 서 있다가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? 나는 조각가야. 이 사람 난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. 그림이 필요하면 예, 예, 라파엘로에 있잖아. 예, 예. 얘한테 시켜야지. 왜 내보고 그래. 이 사람이 지금. 그랬더니요. 그것을 듣고 있던 교황님께서 저 앞에 지팡이 보이시죠? 지팡이를 딱 짚고 미켈란젤로를 한 대 톡 때렸어요. 야! 네가 올라가! 올라가서 예수의 열두 제자를 그리라.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번에는 교황님을 향해서 딱 찌르거든요. 교황님,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나는 조각가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교황님이 지금 저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시면은 제가 이 세상 어떤 화가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, 이런 라파엘로 같은 애송이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림을 내가 그릴 자신이 있습니다. 교황님이 뭘 그릴 건데? 약간 기가 죽었어요. 그랬더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그립니다. 그랬더니 이 교황님께서 그래 좋아 그려봐. 기가 죽었어요. 사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요 밑에다가 커튼을 쳤습니다. 왜 커튼을 쳤을까요? 못 보게 한 것입니다. 교황님이 그것을 보면은 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. 자, 무엇을 그렸을까요? 한번 볼까요? 궁금하시죠? 자, 이것을 그렸습니다.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. 화면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. 확대를 해드릴게요. 자, 저 중간 패널 보이시죠? 중간 패널을 보시면 됩니다. 자, 미켈란젤로가 무엇을 그렸는지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림입니다.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느님. 두 번째 그림입니다. 해와 달과 식물을 만드신 하느님.
천지 창조의 과정이죠. 세 번째 그림입니다. 바다의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. 네 번째, 아담의 창조입니다. 남자를 만드셨어요.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드신 겁니다. 이브의 탄생. 그런데 이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뭘 하죠? 선악과를 따먹었어요. 그래서 천사가 한대 후려패가지고 주방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이것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또 타락한 삶을 살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입니다.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. 노아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이야기거든요.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. 자, 무슨 이야기입니까? 주제가 뭘까요? 천지창조 아닙니다.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혼자서 고개를 꺾고 허리를 꺾어서 그렸던 그 그림의 주제는요,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. 심판. 자, 여러분, 위에 천장을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이번에는 바오로 3세 교황의 주문을 받고 또 그림을 그립니다. 벽면을. 주제가 뭐죠? 최후의 심판입니다. 최후의 심판.